연주가 있기 때문에. 국회 행사 때마다 외부에서 축하로 오신 분한테 어른이 진짜 호객으로 있어가지고 형님이랑 내가 젊은 저 와서 기다려야 손님한테. 아유, 오늘 이렇게 저 개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저 조희대 대법원장님,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종석 그 재판장님,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,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, 그리고 죄송합니다. 저 지금 감사원장님,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정치를 이끌어가시는 세 분 대표님 참석해 주셨고, 두 분 국회 부의장님, 그리고 저랑 늘 국회를 운영해 가고 계시는 두 분 또 원내대표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은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, 그동안 미뤄왔던 개원식을 하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. 22대 국회가 시작이 돼서 개원식이 많이 늦어져서 국민께도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, 어쨌든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가 국민 앞에서 헌법과 국민들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서하는 날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국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합니다만,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함께 이야기 항상 나눠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중심에는 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그 의견을 모아 나가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요즘은 우리 사회가 큰 변화 속에서 큰 이 변화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이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어제는 그동안 사실은 11년 동안 여야의 이 교섭단체 당의 대표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오래됐나 싶었는데, 두 분 대표님께서 만난 자리가 매우 소중한, 또 국민들께도 매우 안심이 되는 그런 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통해 나가면 일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성과도 내고 국민 앞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서약을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차를 한잔 드시죠.